그날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. 평소에도 썩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었지만, 그날은 유난히 예민했죠. 유난히 예민했던 그날,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. 저놈을 없애버리자.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, 어느샌가 자리 잡은 이 우중충한 기분은 분명히 저놈 때문일 것이다. 언젠지도 모르게 내 곁에 나타난 알수 없는 저 남자. 거슬리는 저 남자를 없애버려야겠다. 난 그렇게 생각을 마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. 저는 생각보다 고민의 시간이 많을 뿐 행동력은 빠르거든요. 그놈을 만나던 그때 그날은 이상하게 날이 참 좋지 않았어요. 누구 하나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음산한 날씨였죠. 그런데, 이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. 저 녀석은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 하고.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녀석의 삶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어요.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, 그 녀석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, 그 사람들은 그 녀석을 어떻게 대하는지,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아니고서야 절대 모를 만한 그런 삶의 패턴까지도 저는 다 살펴봤어요. 근데 그랬더니 어땠는 줄 아세요?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? 아니면 불행이라고 해야 하나. 그 녀석은요, 주변 사람도 얼마 없었어요. 근데 그 얼마 없는 주변인한테마저도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더라고요. 뭐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? 그 녀석은 늘상 부정적인 태도, 부정적인 생각,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녀석이었거든요. 아니, 뭐, 물론, 그런 놈을 없앴다고 제가 기쁜 건 아닌데, 그렇다고요. 그래서 저는 마침내 모든 생각을 마치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녀석을 찾아갔어요. 그러고는 문을 두들겼죠.
그때 그랬더니 그 녀석이 말을 하는 거예요. 나한테. 근데 뭐라고 한줄 알아요? 이렇게 말했어요. 아, 누구세요?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. 난그 녀석한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, 나한테 짜증을 냈어요. 그러니까 그게 그 녀석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라는 거죠. 뭐 아무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더 확신이 들었어요. 이놈은 없어져야 된다. 내가 생각을 잘했구나. 사람이 가끔은 뭐 가끔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난 아니구나. 이 녀석을 없으면 내가 좀더 나아지겠구나. 그래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어요. 그랬더니 그놈이 문을 열더군요. 그러고 그 다음은 뭐. 깔끔했어요.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. 딱 제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였어요. 아주 완벽하게 처리했죠. 그런데 그거 아세요? 그 녀석을 처리하고 나서 혹시나 있잖아요. 혹시나 그 녀석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을 아주 조금 했는데 제가 걱정이 좀 있어요. 걱정을 조금 했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아무도 없더라고요. 아무도. 한편으론 그 녀석이 조금 불쌍하더라고요.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찾는 사람이 한명 없을까? 근데 뭐, 결과적으론 매우 산뜻했어요. 좀 숨통이 트인 기분? 이게 살아가는 건가 싶더라고요. 다음 얘기는 쉬었다가 하죠. 아직 말할 게 많이 남았으니까요.